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오늘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2위, 3위 달리고 있는 전남과 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퉁가라가 쫓아들어갑니다. 퉁가라 도선 세선 사이에서 골파에 간다. 퉁가라 자 접어놓고 자 들어갔어요. 퉁가라 퉁가라가 자신의 K리그 첫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자 오른쪽에서 노건우 자 노건우 선수가 공을 잡고 돌파 시도합니다. 자 땅볼로 깔아주고 슛 들어갑니다. 박태용 선수의 네. 골입니다. 잡지 않고 원터치로 슈팅을 시도했던 게 굉장히 네. 주요했습니다. 아, 진짜로 뒤쪽으로 흘려줬어요. 자, 약간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나갔습니다. 김주찬 선수였는데 말이죠. 앞쪽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유에이가 올려줬다. 헤네! 자, 막아냈어요. 양형모의 네. 선방이었습니다. 가슴도 떨어뜨리고 아, 자 좋아요 발디비아! 왼발 골입니다. 발디비아 자 지금도 아 네 유에이 선수의 패스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 지금은 오현진 주심인데 오현진 주심이 약간의 좀 시그널을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옵사이드에 대한 그런 확인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간이 꽤 흐르고 있습니다. 전반전 4분과 8분에 한 골씩 주고받았고요. 아, 주심이 아, 옵사이드가 네. 선언됐습니다. 자, 퉁가라가 공을 자, 뺏어냅니다. 사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그렇죠. 자. 자, 김주찬이 쫓아 들어가고 있어요. 김주찬 돌파 시도합니다. 김주찬 접어 놓고 좋았죠. 자, 페르박산 쪽에서 퉁가라, 퉁가라 왼발 왼발 자. 왼발 아, 슈팅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 퉁가라 선수가 좀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요? 퉁가라, 뭐 김주찬 네. 선수까지 교체할 수 있겠죠. 왼쪽으로 손석영, 손석영 골파에 들어갑니다. 박찬 쪽에서 접어놓고 골파에 쳤다! 골입니다, 손석영 선수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듯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박스 안에서의 수비수와 1대1 장면에서 자, 안쪽으로 치고 가다가 수비수 강의사에게 슈팅에 대한 선택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타즈키 뒤쪽으로 헤딩! 들어갑니다! 3대1이 됩니다. 김현! 김현 선수의 네. 골이 성공되면서 자, 지금도 3대1로 네. 점수를 벌입니다. 공격 자원들을 사실 다 투입을 시켰거든요. 네. 네. 자 수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좁혀들어서 오픈 시켰고요. 빈 공간 공간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오른발 슛! 네 번째 골 4대 이시영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시영 선수의 골이 깜짝입니다. 네. 자 한 번에 또 올려줬어요. 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합니다. 이거는 파울이고 경고가 네. 주어지겠죠.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유지아 선수가 퇴장이고요. 자, 지금은 이거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고의적인 반칙이란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VAR실에서 화면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퇴장이 유지가 되면서 이어지는군요. 네. 자 카즈키 올려줍니다. 헤딩!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김현 선수 오늘 두 골째 머리로만 두 골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카즈키 선수의 도움 김현 선수의 득점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도 이제 4월 14일 날 또 네, 경기 네. 마무리됐습니다. 수원 삼성과 전남 드래곤스의 6라운드 경기 5대 1로 수원이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